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북에서 알아두면 정말 편한 기능 3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 알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애플 컴퓨터 맥북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맥북을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에 있는 기능을 못 찾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기본 포맷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작업한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맥북에서 키노트 등 맥용 프로그램에서 저장하려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복제가 보입니다. 말 그대로 복제는 현재 열린 파일을 새 창을 띄워서 복제본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이게 두 창을 열고 작업할 때 편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원본 파일도 같이 덮어 써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없는 걸까요? 그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옵션 키를 누른 후 파일 메뉴를 보면 별도 저장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별도 저장이라서 생소한 느낌이지만 기능은 다른 이름 저장이랑 동일합니다. 선택하고 저장하면 보이는 화면처럼 이름이랑 경로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아래에 보이는 원본 문서의 변경사항 유지 항목을 풀어줘야 원본에는 지금 작업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으로도 함 확인해 보시죠. 키노트 메뉴인데요. 파일란에 옵션 키를 누르면 메뉴바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옵션 키가 말 그대로 숨겨진 기능이 옵션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맥북 화면 분할입니다. 모니터 두 대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한 대 쓰다 두 대 쓰면 엄청 편합니다. 물론 요즘은 큰 모니터 한 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작업하다 보면 모니터 화면을 좌우로 나누어서 작업하면 능률이 쑥 올라갑니다. 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각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보면 파일, 노, 녹, 신호 등 표시가 있는데요. 창을 끄거나 숨기거나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아이콘입니다. 녹색 아이콘에 커서를 대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현재 창을 어디에 배치할지 화면에 나옵니다. 좌우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변경하면 되고요. 윈도우 환경에서는 윈도우 키와 좌우 화살표 키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은 자주 쓰는 앱을 파인더에 넣기입니다.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앱을 끌어서 파인더 도구 막대란에 넣으면 됩니다. 삭제할 때는 마찬가지로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앱을 아래로 끌어내리면 뿅 하고 없어집니다. 텍스트 편집기는 윈도우 환경에서 메모장과 같은 기능인데요. 간단한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저장하기에 유용합니다. 저장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추가로 위에 있는 도구 막대를 변경하려면 도구 막대에 우측 마우스를 두고 클릭하면 지금처럼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곳에 다른 메뉴들을 설정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북 사용 시 알아두면 좋은 기능 3가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